제일 궁금한 게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약 올라서 지금이라도 사볼까 했더니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네. 지금 사도 되는 거지. 맞아요. 이게 샀는데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더 올라갈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게 우리가 이런 코로나 지금 네. 아직도 지금 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가치보다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작년에 하신 분들은 조금 쉽게 돈을 버셨다고 하지만 다 벌었더라고. 나만 빼고 다 벌었어요. 다 벌었어요. 나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꼭 나만 빼고야. 오. 왜 나는 나만 왜 빼? 나도 데려가지. 지금부터 저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왜 그러냐 하면 예. 최근에 증시에 들어온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천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옆에 사람도 주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장점이 뭐냐 하면 사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럼 만약에 딱 한 번만 투자할 수 있다. 네. 오! 그러면 뭐 사야 되나요?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건설주, 우리나라 대표하는 네. 뭐 네, 여러 가지 건설주가 있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떨어졌어요. 네.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아니, 부동산은 10년은 올랐는데 왜 건설주는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공급 물량이 최근에 부동산에서 많이 늘리겠다는 네. 공약이 있잖아요. 그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 업종이 요새 좀 어떤데 그래서 앞으로 잠깐 내가 생각하는 이 시점이 고점이라기보다는 큰 사이클이 아 그래도 건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아는 기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인테리어 업종 한번 일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면 요새처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난리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주가가 오른 게 있고 안 오른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인테리어 업종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냥 인테리어 업종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업종 안에서도 덜 오른 종목이 있고 하니까 하나를 고르지 말고 내가 돈 생길 때마다 그런 종목을 좀 몇 개로 나눠서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만약에 그 불사조님이 얘기한 대로 잘 지켜서 투자를 했더니 우리가 소소하게 벌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과감하게 출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출금을 해라? 네. 크게 돈 벌었을 때, 1억 투자했을 때 한 2억 됐을 때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1억이 2억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평생 출금을 한번 못하세요. 다만 얼마라도 버시면 너무나 행복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벌면은 내가 뭐 옷 사야지, 뭐 살, 그러시면 과감하게 출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그 재미로 또 주식 투자하시는 그러니까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내 성격이 어떤지 먼저 체크를 하고 일부 수익금 출금도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괜찮네.